제가 원래 상남자의 원래 캣맘을 혐오하는데요. 3일 전부터 우리 집 빌라 앞에 뜰에 삐약삐약 소리 나길래 살짝 보니까 손가락만한 눈도 못 뜨는 고양이가 다섯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미가 놀라서 도망갈까 봐 근처에 잘안 갔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 12시에 집에 오면서 삐약 소리가 안 나길래 살짝 보니까 네 마리는 죽어 있고 한 마리는 나무로 눌러보니까 움직이고 삐약 하길래 제가 동물을 안 좋아하지만 그 작은 새끼 보니까 생명이 그거 하잖아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BJ님 같으면 하는데요. 이게요, 고양이는요, 이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고, 길고양이가 있어요. 그 길고양이는 그 정말 이제 집에서 안 크고 계속 그 그냥 길거리에 막그 다니는 거막 그런 고양이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스튜어트 리틀 그 영화 보면요, 그 원래 그 뭐냐, 리틀 집안에서 키우는 그 스노우베리라는 고양이가 가끔 막그 밖에 나가서 그 만나는 그 고양이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길고양이들이거든요. 근데 길고양이라고요. 길거리에서 그 길고양이 막 때리면요, 그거 처벌받아요. 길고양이 막 때리면 처벌받고요. 그리고 그 다섯 마리 중에 네 마리가 죽어 있다고 한 그거는요, 이게요, 동물들이, 이게 모든 동물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일단 강아지는 확실히 그런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뭐냐, 동물들 중에서 새끼를 여러 마리 낳으면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새끼를 낳으면 그 뭐냐, 입구를 막아줘야 된대요. 왜냐면 다른 막 사람들이 막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보면요, 누군가가 자기하고 자기의 새끼들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 그래서 어미가 새끼들을 물어뜯어서 뜯어서 죽인대요. 이게 그 강아지는 그게 뭔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확실하게 모르겠어. 강아지하고 고양이 중에 어떤 종류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저는 그 동물 관련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계속 쳐다본 거야. 그래가지고 어미가 물어뜯어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물어뜯어, 새끼를 물어뜯어서 죽이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여러분도 혹시 햄스터 키워본 분들 아세요? 햄스터 키우면요, 햄스터가요, 뭐냐, 햄스터가 혹시 그 교미하는 거를 그본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햄스터는요, 만약에 그한 마리만 키울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 뭐냐, 햄스터는 그러니까 한 마리만 키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햄스터를 두 마리 이상 키울 거면요, 햄스터를 그 암수가 서로 그 짝짓기 서로 그야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때만 잠시 합방을 시키는 거고, 그때가 아니라면요 무조건 떼어놔야 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햄스터가요 짝짓기를 굉장히 빨리 해요. 짝짓기를 굉장히 빨리 하고, 계속 그, 뭐냐, 암수를 계속 한 곳에 넣어놓고 키우면요, 며칠 사이에 몇 마리가 불어나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햄스터는 교미를 짧고 굵게 하고, 빨리 나. 진짜 빨리 나아요. 임신 기간도 짧대요.
그래서 진짜 빨리빨리 새끼를 낳으니까 그게 자손 번식이 엄청나게 빨라진대요. 그 뭐냐 트레저헌터 크리에이터 쪽에 혹시 그 이루리님이라고 아나 모르겠어. 그 한나님하고도 친한 분이 있는데 내가 이루리님은 한번 실제로 한번 본적 있거든요. 그한번본적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햄스터를 키웠던 적이 있어요. 유튜브 컨텐츠 중에 지금도 있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색해 봐야지. 지금 뭐냐 이분이 아 지금은 햄스터 안 키우네. 지금은 햄스터 안 키우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햄스터가 그 물어뜯는 그거를 그런 경우가 있대요. 한 마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얼어죽을까봐 걱정이 돼요. 근데 사실 그래요. 길고양이를 막 데려다가 키우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요, 이게 집에서 키우는 종이 있고 길고양이 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루리님이 예전에 그 햄스터 키웠던 거를 내가 이제 그본 적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근데 햄스터 컨텐츠 안 하네. 아, 동물 친구들의 마지막 이야기. 아, 이제 안 올리시는구나. 아, 그렇게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 그 그렇게 케어를 해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뭔가 마음씨 착한 그거를 보여줬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요 길고양이 같거든요. 근데 길고양이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건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뭐그 수의학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뭐지? 그럼 뭐지? 애매하네요. 아, 죽어가기 때문에 집에 아예 데려가서 온실에서 젖병으로 먹이고 의학 조치를 해야 된다고? 글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학적 조치를 할 거면요, 차라리 그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 그래. 물론 그 정말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동이 발휘될 수는 있어요. 그 가톨릭 복음에 있잖아. 착한 사마리아인 막그 뭐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여관까지 부축해서 데리고 가줘서 치료해주고 돈 지불하면서 뭐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가 갔다 와서 또 주겠다 뭐 그렇게 하고 그간 사람 있잖아. 그렇게 해주는 게 맞긴 한 도덕적으로는 맞는데 이게요 의학 법상으로요 그러니까 의학과 관련된 그 의료법상으로 라이센스가 없는데 그런
의학적 행위를 하는 거면, 그러니까 의학적 행위하고 구급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학적 행위는 불법이에요. 라이센스 없을 때. 의학적 행위는 안 되고, 정말 도움을 주고 싶으면, 최소한의 구급법 행위는 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의학적 행위하고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셨죠? 이게 군대가 아니고, 사실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구급법은 교육을 해요. 심폐소생술 교육하잖아, 사람한테. 그거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생명이 위급한 사람만 보면 누구나 119에 신고를 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가 주면 이게 사실 그럴 수가 있어. 의료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주인이 나오면 그 주인이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의료비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사실 거기서 사실 조금 이게 우리가 좌절하게 돼요. 나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방법도 있긴 하고, 근데 만약에 그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근데 데려갈 때그 동물을 부축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더 위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119 신고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119 신고가 나아요. 왜냐면 119 신고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119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나타나면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때는 아마 119에서 뭔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119에 신고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의료 소방 쪽에서 아마 동물과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100%는 몰라요. 하여간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예전에 동물과 관련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막 그런 보건 사업 막 이런 거막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리산에요. 지리산을 정말 정해진 등산로로만 따라 걸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지리산은요, 반달곰 복원 지역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 지역이에요, 산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정해진 등산길로만 가야 돼요. 괜히 우리 보고 정해진 등산길로만 가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야생동물이 정말 위험하거든. 여러분들 혹시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요. 다른 노선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중부고속도로 통영대전 구간이 있어요. 통영대전 고속도로 구간이 통영대전 고속도로 그 구간이요. 그 구간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진주에서 함양까지는 지리산 구간으로 가고요. 그리고 함양에서 무주까지는 덕유산 구간을 타요. 그 고속도로 노선 특성상 진주에서 함양까지는 지리산으로 가고 함양에서 무주까지는 덕유산으로 가요. 그 노선 구간 자체가 거의 그냥 산길로만 따라가고 중간에 60령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운전할 때 평소에 조심해야 되고 거기 야생동물이 출몰할 수가 있고 안개가 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정말 그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도로상으로. 주행하기 정말 위험한 구간인데 근데 이제 평소에 통행량이 없는 노선이다 보니까 거의 아우토반급 도로기도 해요. 그 도로가 정말 위험한데 거기를 근데 이제 좀 사실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등산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사실 그런 동물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동물은 좀 보호해야 되고.